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만 23세 러시아 출신의 바이탈리라는 바디빌더입니다. 만 23세의 나이에 슈퍼 헤비웨이트에서 뛸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약 반년 전쯤부터 보디빌딩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는 IFBB 프로는 아닙니다. 그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11일 일요일 시합을 뛰었습니다. IFBB 프로 무대는 아니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보디빌딩 프로 무대인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퀄리티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대한 사이즈의 하체와 상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만 23세밖에 되지 않은 선수의 하체 사이즈라고 하기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근육의 모양도 타고난 선수로서 딱히 약점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이어트의 상태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퀄리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탈리는 본인의 체급에서 먼저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대한 사이즈의 하체 사이즈를 지니고 있고 대퇴사두근육의 근육의 분리도 역시 훌륭합니다. 특히 가는 허리와 넓은 전면 광배근으로 인한 엑스프레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앱도미널 포즈에서도 복부가 마치 경량급 바디빌더를 연상케 할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대퇴사두근육의 외측에는 빗살 무늬가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 강도도 높습니다. 체급전에서 우승을 하고 러시아의 보디빌딩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알렉산더 선수와 오버럴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어트 강도 면에서 알렉산더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한눈에 봐도 쉐입적으로 우수한 바디빌더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하체 부분입니다. 물론 상체 쪽에서 다이어트의 강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내전근까지 꽉 찬 전면 하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겨우 만 23살이라고 합니다. 슈퍼 헤비급 선수이기 때문에 100kg 이상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쉐입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등 근육의 두께감이 조금 더 두터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면 하체 쪽에서는 거대한 사이즈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엑스프레임이 정말 후면에서도 일품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IFBB 프로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더욱더 큰 무대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포텐셜만 놓고 보았을 때도 사이즈를 조금 더 붙인다면 IFBB 프로리그에서도 상위권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감히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피안 프로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